누구세요? 자기소개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기소개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글로 밥벌이하고 사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아, 글로 밥벌이를 하세요? 딴집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아, 잡지를 만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딴집 매거진이라는 잡지는 뭐 하는 잡지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밥벌이만 하지 말고 딴짓을 하면서 네. 살자. 너가 좋아하는 딴짓도 많이 해도 괜찮다. 아, 괜찮아. 좋네요. 그런 이야기. 황심소의 이 기본 모토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한글 저도 방송 보면서 네. 컨셉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글로 밥벌이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주로 굶으세요? 네. 아니요. 최저 생계비 정도는 돼요. 아, 최저 생계비요? 그럼 88만 원 세대? 최적 생계비는 돼요. 최적? 오! 오유, 좀 수준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30대니까 20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4년제 대학교를 평범하게 나와서 바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죠. 아, 졸업하자마자? 네, 졸업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출근? 아니요, 1월 4일부터 출근이었지만. 그래요? 네. 졸업도 안 하고? 졸업식 때 안 하고? 졸업식 때만 잠깐 가죠, 이제. 아, 하루? 빼고. 아, 그건 월차 전근이에요. 네. 근데 제주가 좋네요. 어떻게 공기업에. 그때는 공기업이 별로 인기 없을 때인가 보죠? 아니요, 인기 많을 때인데. 네. 너 너무 옛날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10년 전일 것 같은데. 2005년 입사니까 그렇죠. 13년 전이에요. 아니, 그거는 10년 입사, 10년 입사. 2010년 입사요? 네, 네. 아, 5학번이고 입사는 10년입니다. 아, 2005학번이고 네. 2010년 입사. 그러네. 그건 그래도 8년 전. 그러네요. 공기업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대학 때는 공기업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 공기업은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요. 이게 입사 비법이라는 거 나중에 발견하셨죠. 그거를 몇 년간 준비했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네. 네. 왜냐면 그게 별 세계거든요. 별 세계요? 네. 왜 별 세계인가요? 아,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으나 따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별 세계인데. 그래서 그런 비법은 별 생각 없어야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네. 비워야 된다.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기업에 6년을 다녔죠. 그렇게나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죠. 이야, 상당히 인내심이 좋죠. 인내심 있는 분이네요. 그래서 그 좋은 공기업에서 6년 다녔으면 네. 16년을 다녀야 될 텐데. 저 정년까지 다 다니라고 그러게요. 네. 다닐 때도 다 정년까지 다닌다고 막 부르짖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기 하루 전까지도 막 선배가 다닐 거지? 막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요? 다음 달 사표. 아,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게 된 거야? 혹시 저처럼 잘린 거 아니죠? 저 회사엔 티를 잘 안 냈어요. 아, 그래요? 네. 회사 다닐 때도 지금 헤어스타일과 이런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지적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때 여전히 좀 튀긴 튀었네. 네, 별명도 막 히피 막 이러고. 히피? 근데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게 뭐 초롱씨 옷 그렇게 입고 오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초롱초롱한 옷은 맞아요? 옷이 독특하네? 라던가 초롱초롱. 상당히 그 품위가 있는 공기업이었네요. 그럼요. 되게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런 그 좋은 기업을 떠난 마음은 어떠셨어요? 떠날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기업을 떠날 때 행복했다고요? 그건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완벽한 남편인데 저랑 안 맞는 남편인 거죠. 결혼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비유를. 이야. 남들은 야, 너 남편은 뭐 돈도 잘 벌지, 뭐 가정적이지, 뭐가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이랑 소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남편이랑 뭐 남편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타입인데 나는 공부는 싫고 뭐 액티비티가 더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안 맞아서 나왔던 거지. 그렇죠. 저는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었다고는 생각하지.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순조로운 이혼이 일어난 거네요. 아니요, 나갈 때는 정말 힘들게 나왔어요. 왜냐면 잘 안내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초롱이 없어지면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우린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기업이 사람 뽑으면 그 사람에 대한 투자를 뽑기까지 5년 정도 걸린다잖아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딱 써먹을 만하니까 나가니까. 그렇죠. 아까운 거죠. 그러네요. 딱 허리가 돼서 막 일을 막 엄청 해야 될 때 하니까 예. 엄청 붙잡으셔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좋게 좋게 예. 말을 한다는 게. 전말할 때 나가게 해줘. 그러니까 너 자꾸 이러시면. 그렇죠. 지난주에 네가 뭐 한지 나 폭로할 때야.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는 뭘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딴짓이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딴짓이라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 출판을 하겠다,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워낙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거를 책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출판사 차리고 창간 파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런 다음에 좀 실험해봤어요. 과연 글로만 먹고 사는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랬어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최저 생계비. 최적 생계비. 최적 생계비.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근데 서울에서 그냥 싱글 혼자 사시는 의미에서 최적 생계비는 보통 그냥 일반 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를 최적 생계비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150에서 200 사이는 벌어야 네.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그리고 체면 치레 정도 할 정도의 축의금 내고 최적 생계비 무슨 사연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부드러우시네요. 그렇죠. 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옷도 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150에서 200 맞아요. 정확해. 네. 네.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많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또 본인 삶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요. 네, 길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럼요. 네, 지금까지 네. 잘 살았으니까. 그 당시부터 이렇게 뭔가 안 맞는다, 행복하지 않다, 이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입사부터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 딱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내포된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들어갈 때 내가 이 기업을 한번 맞는지 여기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지 이런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그랬어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면 여기서 막 평생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것을 위해서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일해보고 맞으면 더 일하고 아니면 나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해서 행복 그때도 행복은 했습니다. 그럼 입사하실 때부터 버킷리스트 쓰셨다고 기사를 진짜요? 하는데. 네. 그런 글을 쓰고 사세요? 아니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 특별한 게 아니라 따라갔군요. 네. 남들이 해보길래 저도 그렇게, 그렇죠.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도 없었고 네. 본인도 그걸 굳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기사 쓰는 분이 아마 그렇게 그게 써야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다들 써도 돼. 안 그럼요. 근데 재직 중일 때는 뭔가 딴짓이나 버킷리스트에 있는 일이나 이런 거 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엄청 많이 했어요. 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되게 딴짓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에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실 회사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기획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의 힘을 빌어서 그걸 뭔가를 꾸며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회사 다닐 때도 재미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공기업은 직무 순환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부서에 있으면 그 다음 부서로 가야 되는데 딱히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자아실현을 고려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 그냥 여기 있다 마케팅부 가. 마케팅부 너 영업부 가. 뭐 너 갑자기 재무부 가. 뭐 저기 대전으로 가. 막 이러는데 저는 계속 이 문화예술 쪽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필을 했지만 3년 이상은 전례가 없다. 하고 싶으면 너가 차장급이나 돼서 와라. 아 그래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인재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하는군요. 때문에. 네, 둔 그렇죠. 네. 공제였나 보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부서로 옮기라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회사 안에 있으면서 나 스스로 존재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내가 여기서 그렇죠. 무엇을 하면 어떤 조직의 부품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부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나일까? 그런 게 좀 그렇기도 했고요. 그렇죠. 다른 부품이 다 망가지는데 좋은 부품으로 혼자 남아있으면 결국에 덜겨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바꿀 때는 부품을 한꺼번에 다 바꾸지 성한 부품을 남겨두고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으면 정년까지 안 자르는 회사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 인생이 약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죠. 아. 대충 여기서 뭐 한 과장 뭐 승진하고 뭐 그때쯤 결혼해서 뭐 대충 서울 언저리에서 이렇게 내 삶을 마감하겠구나. 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좀 어떤 랜덤함에 던져놓고 싶은데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네요. 뭐 믿고 그런 상상을 하셨어요? 뭐 한 번 사는 인생이라서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뭐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아, 양친 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데 그럼 형제들은? 언니도 한 명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사고 묻히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양친도 계시고 형제분도 있어서 줄줄이 걸린 분들이 많으면 그런 사고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를 치실 수 있죠? 저 이 질문지에서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네. 만약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을 봉양할 그런 생각을 원래부터 안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딱히 드리고 있지 않았고 아. 그리고 훌륭한 저희 부모님이 앞으로도 딱히 저의 커다란 원조가 필요하지 않아도 잘 사실 것 같아서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그냥 엄마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도 엄마에게 주지 않는 선에서 평생 살 수 있다면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야, 진짜 멋있네요. 그만 이렇게 두고 뭔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저하는 게 주변에서 아까 뭐 부모님이 말린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말린다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쵸, 네. 엄청 말리죠.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아, 그럼요. 엄청 말리셨죠. 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저지르고? 네. 통보? 네, 저지르고 통보. 아. 중요한 건요, 부모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부모는 네. 통보의 대상이에요. 많이 휘둘리잖아요, 거기에. 그럼요. 왜 많이 휘둘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자기가 좋은 딸, 아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휘둘러요. 본인처럼 나쁜 딸이죠? 그러면서 웃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송은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이 엄청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층이라고 할 때 방송의 메인층은 사실은 30대 분들이에요. 아, 3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듣는데 그분들이 또 뭐 내가 뭘 하면서 어떤 일이 제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지만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조직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데 생기는 다양한 뭐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는 자기 커리어의 패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그 인생 이모장 얘기 그렇죠. 들었었어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답처럼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심설 별로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 두렵고 막 거부이 내고 또 그런 방송을 들으면 마치 잘못된 방송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거의 빨간색 방송을 보는 듯한 뭐 포르노를 몰래 보는 듯한 그런 심리. 그래서 방심설을 심리 포르노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잖은 박사님이나 교수님은 저를 만나면 황 박사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은 요즘에 그런 방송을 하던데 그거 웬만하면 좀 하지 말지 좋아 안 보이더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시잘데 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분이야 뭐 이 잘나신 분이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뭐 그러시고 뭐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많이 배웠어. 또 책은 많이 보고 해서 아는 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어, 왜 그런 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딴에는 굉장히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논리로 싸우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분한테 이 잡지가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 뭐 노력은 안 하세요? 그런 분들께요? 네. 아,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잡지는 한 달에 몇 부씩 나가세요? 한 달? 저희 개간지여가지고. 아 개간지에 1년에 4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 번 찍을 때 한 500, 600부 정도 찍거든요. 아. 지금까지 이제 8호까지 나왔고. 어, 이거 2년을 안 망하고 견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오, 그 황심소하고 비슷하네요. 황심소가 더 오래됐던데요? 그렇죠, 더 오래됐죠. 예. 이렇게 버텼는데 어, 일단 1호부터 지금 한 4호까지는 다 팔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찍을 생각은 없고 네. 그냥 뭐 팔리면 팔리는 대로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돈은 안 벌려요. 아 그건 뭐 이야기 잡지해가지고 돈 벌기는 힘든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안 벌립니다. 네. 앞으로도 안 벌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도 안 벌리는 일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세요?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쫄지 말고 딴짓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겁주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세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방식 그렇죠. 있죠? 불안 유발방. 네, 네. 뭐 병원도 인생이다. 그렇죠. 보장 자산을 갖춰라. 그런 거. 네. 보험 없다 그러면 막 진짜 제가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죠.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게 보험뿐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게 가장 최대로 효과 있는 마케팅이고 저는 그게 네. 치졸한 것 같아서 맞아요 치졸한 짓이에요 그게 너무 싫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 괜찮다고 쫄지 말라고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황심소도 그런 취지가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한 사람한테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뭐 부모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분은 그분대로 살아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그냥 질러도 돼 엄청 공감합니다 자꾸 사회적인 부분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 그 공기업 다니신다고 하면 이제 뭐 후배들도 그렇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른분들도 공기업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엄청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퇴사하고 나와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좀 대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네.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세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요 근데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보다 제가 저의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고 회사에 다닐 때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내가 그곳에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면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아 나는 내가 여기를 나가고 싶은데 지금 그 연봉 때문에 못 나가고 맞아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찌질한가? 네. 맞아요 난 연대 있을 때 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잘렸다는 그 찌질함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사는 게 찌질한 거야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대신에 뭐 지금은 이 방송도 만들고 자유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자유로움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졌을 때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자유로움이구나 이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죠 근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남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보다 네. 저는 저 스스로한테 떳떳한 게 더 저의 자존감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여행을 가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서로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세요? 라고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을 말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뭐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겠지 이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막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좋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요? 딴짓 편집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글로 그러면. 겨우겨우 밥벌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 그냥 상당히 신비한 전략을 이제 택하셨군요. 오늘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오마이뉴스 칼럼을 써서 돈을 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드뉴스 스토리라인 같은 걸 짜줘요. 네. 기업명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여러 기업들의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제 기획을 해요. 프리랜서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제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축제들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들의 축제만 좀 기획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잡지 만드는 거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출판 워크숍을 해요. 독립 출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출판 워크숍. 여섯 번째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책을 읽는 술집을 오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세요. 네 갈 겁니다. 예. 성산동에 오픈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수입을 다 합쳐서 이제 생계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성산동에 오픈하는 그 술집의 마케팅 뭐 이사 뭐 이런 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요? 네. 아 제가 주인입니다. 아 본인! 네. 아, 본인의 자업체를 새로 하나 더 연다는 거네요. 네네. 네. 오이.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아.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와서 저의 100만 원 중에 일부가 되어주시면 그럼요. 제가 만 원이라도 뭐 괜찮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한번 잘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7,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 다 이 스태프들이 거기 가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야 진짜 그랬으면 거기를 갈 걸. 아 아직 오픈 안 했죠? 지금 낮에 지금 계속 못질하다가 약간 쩔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빨리 우리 네. 아, 좋아하는 일도 직업으로 만나거나 일로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는 일들이 힘들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다가오는 일들이 힘들 때는 네.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제 삶이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 예전에는 회사 할 때는 정시 퇴근, 출근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나면 부분이 있죠. 완전 제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그 일이 일처럼도 안 느껴지면 항상 일하는 게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일하면서 놀기도 하고 놀면서 일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좋은데 가끔씩은 힘들어요. 어떨 때 힘들어요? 체력이 떨어질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좀 화가 나고 같은 상황이라도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른 왕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해보면 좀 더 노하우가 늘겠죠? 그럼 그걸 할 때 누가 도와주는 분이나 같이 하는 분 있으세요? 잡지는 지금 두 명의 여자의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오픈하는 책 읽는 술집은 제 남자친구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네. 인테리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버리고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계속 일을 잘하게 해야죠. 네. 딴지 그 잡지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거예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 저 그런 감사 편지 많이 받아요. 덕분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황당하고 내가 퇴사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쫄지 말고 딴짓하라는 거지 그 방법이 퇴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감사 편지를 되게 자주 받는 편이에요. 특히 퇴사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저희끼리는 퇴사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저랑 이야기를 조금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고를 받거나 이러면 얼마 후에 꼭 퇴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 담당 직원이? 네, 저랑 닿으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퇴사하셨어. 퇴사하셨어, 이제.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혼자서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근데 불러주신 그 취지에 제가 많이 부합한 얘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을까요? 다음에 잘할 때까지 부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쫄지 말고 딴짓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세상 안 무너지고 누구나 한 번 살고 어쨌건가 듣는 분들도 다 한 번 사는 거니까 똑같이 한 번 사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굳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은 황심소 들어와서 상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쫄지 말고 딴짓 하는 게 아니라 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항상 쫄면서 살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안 쫄고 하고 싶은 거 하시니까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